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정코 믿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후에 20대 군대에서 다리를 다치고 난 후에 다시금 주님을 그때 영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또한 주님을 만난 후로 역경과 어려움이 저에게 고난의 축복이었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수님 믿어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상을 바라보는 점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그전에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지금 예수님 믿어서 그런 부분이 저에게 도리어 복이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들과 매일 저녁 식사하기를 즐겨합니다. 어느 날 저녁 시간에 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의 마음을 아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랐습니다. 나름 대화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와 학원에서 픽업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내 자녀가 아빠의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니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생각하면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일이나 걸리는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 쓸 장작을 다 쪼개었다는 말은 자신의 고집과 자아를 완전히 부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겠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는 자기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제는 종들을 두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삭은 이상한 점을 느꼈을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장작과 불과 칼까지 모든 준비를 하였는데 정작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제물로 사용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삭이었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을 것도 같습니다. 또한 칼까지 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위기감을 느끼고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마지막 순간 제단에 묶임을 당할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내리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일 때 이삭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인 또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인 아들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도 일어난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와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시고 결혼까지 하셨지만 30년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와 간구로 50대 중반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와 형제들을 모아놓고 사랑으로 키우지 못했음을 미안하다 하시며 용서를 구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때 저는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며 거의 매일같이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교회 가자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 듣기 싫어 도망치듯 집을 나가 친구의 집에서 자고 먹고 주일 저녁에 돌아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급히 가보았지만 이미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소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생전 신앙생활을 하시며 제게 보여주신 신실한 모습과 제게 돌아오기를 바라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교통사고 이후 저는 교회로 다시 돌아왔고 주일 예배를 드린 중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마음은 누가복음 16장 32절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노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아버지의 살아생전에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먼 거리에 있는 저를 보시며 용범이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으니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 선물처럼 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시고 저의 곁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저뿐만 아니라 아직도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는 양을 찾고 계시는 주님은 돌아오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목자처럼 고통과 죄에서 참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를 돌아오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일 때 저를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신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사랑하는 두 딸이 와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싶어하는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어 제 마음이 기쁩니다. 자녀를 향한 저의 간절한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다 알도록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함께 다니면서 저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사랑하면 저의 마음을 더욱 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일상의 삶에서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인 아브라함과 이삭,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들입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음에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 믿고 순종하였듯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구원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여러분의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주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아버지의 아버지를 자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놀라운 연합과 하나 되는 것, 순종과 효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아싸움나이다. 매 순간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임으로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상의 순종 아버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자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되고 살아가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주님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구원이고 순종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겠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이 놀라운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믿고